잠만장자들의 모닝 루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꿈 기억하기, 침대 정리, 건강 보조제와 미지근한 물 먹기, 명상하기, 격렬한 운동하기, 차가운 물로 샤워하기, 따뜻한 차 마시기, 일기 쓰기, 투비리스트, 투두리스트, 투필리스트 쓰기, 책 읽기, 스무디 마시기. 이걸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찍 일어났고요. 원래 억만장자분들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시던데 루틴에서 시끌벅적하게 하는 게 많은데 제가 본가에 살아가지고 아침부터 가족들을 몽땅 깨울 수가 없어서 이 정도 시간으로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첫 번째는 알프스 양떼목장에서 이제 남자친구랑 양들한테 먹이를 주는 꿈이에요. 푸른 풀밭에서 양들이 뛰어놀고 있었고요. 한 뚱뚱한 양이 먹이를 다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네요. 어제 남자친구랑 옛날에 양평에서 양떼목장 가서 먹이 주던 영상을 봤거든요. 그게 꿈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뭐를 식욕이 아주 왕성하구나. 두 번째 기억나는 거는 병원에 갔는데 대구 쪽에 있는 병원에서 하늘이 엄청 푸른 하늘이에요.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되게 눈이 충혈돼가지고 계속 병원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게 약간 좀 반영된 것 같고 어제 하늘이 진짜 예뻤어요. 원래 그 꿈이 옛날의 일을 좀 반영해서 보는 거 같아. 건강 보조제랑 미지근한 물인데 제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보조제는 따로 안 먹어요. 보조제는 생략하고 미지근한 물만 먹겠습니다. 에이. 물 먹는 게 참 중요한 습관인데 습관이 안 들어서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명상을 할 건데요. 제가 명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잠이 덜 깼는데 명상하다가 다시 잠들 것 같아가지고 뭘 할까 좀 찾아보다가 이거를 할 거예요. 7번 긍정화건. 행복한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해주세요.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나는 내 자신을 굳게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좋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다음에는 격렬한 운동하기인데요. 제가 또 찾아놨거든요. 맙소사, 이번 전신 타바타 꼭 하세요. 해야죠. 저는 억만장자가 될 거니까요. 보링차분이 우리차 선물해주셨는데 그거를 먹을 거예요. 원래 2리터에 이거 한 팩 넣는 거라는데 완전 중요하겠나요? 티타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 있는 거니까. 오! 이렇게 맛있어. 아, 어? 좋아 좋아. 억만장자 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뜨거운 걸 잘 안 먹거든요 제가. 차 시켜도 카페 가서도 다 아이스로 시키는데 뜨거우니까 조금 조금씩 마시면서 사색이 잠기게 되잖아요. 어떤 보링차분이 억만장자의 모닝 루틴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혜주님 영상을 참고했어요. 저작권 없는 재즈 음악을 틀어볼까요? 진짜 억만장자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어. 이제 일기를 쓸 건데요. 전 일기를 안 써가지고 일기장이 제가 따로 없어요. 일기를 쓸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 작년에 학교에서 받은 것 같은데 2022년까지만 오늘은 억만장자로 살아보고 있다. 부자가 되려면 매일을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루 정도는 개운하지만 매일 습관을 들이려면 얼마나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지 궁금스럽다. 요즘은 뭐든 뭐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하는데 신선하고 좋다. 오늘도 생산적인 하루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화이팅! 그다음에는 투두리스트, 투비리스트, 투필리스트 이걸 쓸 건데요. 투두리스트는 알다시피 이제 오늘의 할 일 적는 거고 투비리스트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투필리스트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낄지. 일단 오늘 10시에 필라테스 가야 돼요. 12시에 엄마랑 브런치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브런치가 좀 여유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외활동 영상 찍어놓은 걸 편집을 해야 돼요. 오늘 독서하면서 좀 마음의 양식을 기를 거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되자. 긍정적인 힘을
주는 사람이 되자. 쿠필리스트. 어떤 감정을 느낄 거냐면 여유로움, 행복함, 뿌듯함, 고마움을 좀 느끼고 싶어요. 다음 순서가 책 읽기, 그 다음에 스무디 먹기거든요. 그냥 스무디 먹으면서 책 읽으면서 여유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을 거예요. 원래 요거트 넣어야 되는데 요거트가 없어서 이걸 할게요.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긴 한데. 필라테스 갈 겁니다. 내가 필라테스 하는 것도 찍고 싶은데 단체 수업이라 찍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데요, 강변 브런치집으로.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가준 대신 지금 엄마를 사줬어요. 아직도 안 쉬어.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 너는 억만장자로 사는 거야. 뭔 소리야? 억만장자들의 모닝 루틴을 한 거야, 오늘 아침에. 엄마는 어떻게 하는데? 차가운 물로 샤워, 따뜻한 차 마시기, 일기 쓰기. 억만장자들 그렇게 한대? 참 맛있어, 참 맛있어. 그림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지에 있는 카페 로고들 맨날 제가 찢어줘요. 완전 잘 찢었어. 참 예쁘다. 이렇게 찍으려고 뒤에만 파먹어놨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조금만 하면 오늘의 투두리스트는 다 끝나는데요. 저는 생각을 엄청 긍정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책을 통해서 더더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에세이는 그런 식으로 읽고 소설은 그냥 재밌어서 읽는 거고. 그런데 이거가 자존감 올리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뭔가 나의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제가 옛날부터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SNS를 통해서 남들의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빙산일각이거든요. 여러분도 저 보는 모습이 열심히 살고 24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대학생이고 가장 최고의 모습을 여러분의 최악의 모습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존감 낮아지게 되고 괜히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내 인생은 롱테이크로 촬영한 우편집본이다. 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편집되고 보정된 예고편이다. 그래서 멋져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책 추천하는 거나 책 읽는 장면 좋아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추천을 하나 드렸고요. 이제 토익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이제 자막으로 슬쩍 말했었는데 토익이 지금 당장 막 목적이 있어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뭐 봐야 되게 되면은 그냥 바로 볼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하루를 좀 리뷰를 해봅시다. 필라테스 갔다 왔고요. 엄마랑 브런치도 먹었죠. 브런치 먹으면서 편집도 하고 독서도 하고 토익 공부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타인에게 비춰지는 저의 모습인데 어떨지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긍정적인 힘을 받았는지 배울 점이 좀 있어 보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행복했고 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하게 됐고 엄마가 저랑 놀아줘서 고맙고 여러분이 오늘 저한테 예쁘다고 많이 DM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고마웠어요. 오늘은 제가 그 유명하지 유명한 억만장자들의 모닝 루틴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졸릴 틈도 없이 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했 치우니까 잠도 확 깨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생산적인 하루였던 것 같아요. 루틴으로 몸에 새기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역시 억만장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그럼 여러분 모두 억만장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